지금 여러 환경에서 힘듦이나 이제 역경에 있으신 분들은 다 다른 이유겠지만 이 책으로 이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보듬어지면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기를 좀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한 권이 진짜 좀 많은 걸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 책이 가진 그 활자의 힘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해볼 책은 이 책입니다. 서른에 읽는 아들러라는 책이고 우선 이 책의 슬로건은 남과 비교하는 삶, 자신의 불안, 무엇이 나다운지, 어떻게 사랑을 주고받아야 하는지가 이 책이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이에요. 이 책을 좀 소개하자면은 이제 지은 분은 박예진이라는 아들러 학파의 한국 대표 분이세요. 아들러의 인간 존중 철학과 이제 사상을 한국 심리상담교육연구 출판을 통해 전파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들러에 관해서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는 1등이라고 보면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선 이 책은 아들러를 좋아하고 연구하는 분의 해석과 아들러의 인간 존중 철학과 사상들을 바탕으로 현 세대에 우리가 겪는 고단함과 문제들 그리고 고민의 해답을 좀 제시해주는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책은 우선 이 책의 좀 장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일단 장점이 굉장히 좀 많은 책이고 단점이라고 보기에는 개인적인 조금 제 사견이 담긴 뭐 그런 아쉬운 점이 있는 책이고 단점이라고 느낄 만한 거는 못 찾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런 책이에요. 일단 장점으로는 마음의 안정과 이제 자아 찾기에 도움을 주는 좀 유익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이제 아들러와 프로이트라는 좀 유명한 심리학자 철학과 심리학을 조금 하시는 뭐 그런 분이 있는데 뭐 철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됐는데 저도 철학을 좋아하긴 하는데 니체 같은 좋아하는 철학자 뭐 이렇게는 있고 뭐 전체적으로 저도 잘은 모르기는 하거든요. 그런 철학계에 대해서 아들러와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적으로 좀 유명하신 분의 입장 차이를 비교하면서 의견이 좀 다른 다양한 심리학 철학적 시각을 제공해줘요. 아들러라는 사람은 유태인의 상인 둘째 아들로 이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이제 좀 병약하게 태어나서 죽음의 그런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성장을 한 인물이거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개인 심리학 분야에서 좀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추종하고 공부하는 뭐 그런 단체들이 여러 나라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단체의 대표분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쓴 분이 이제 아들러라는 사람이랑 프로이트는 이제 동시대 사람인데 심리분석학의 창시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 프로이트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은 좀 양극단의 대립을 나뉘어서 원래는 같이 연구했던 뭐 같이 만났던 어느 뭐 그런 학회 뭐 이런 게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만나서 결국에는 대립이 심화되니까 찢어지고 그 뒤로는 뭐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프로이트는 유학이 부모와의 관계, 환경 그런 걸로 자아가 형성된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의 영향을 끝까지 받으면서 살아가고 끌 수 없고 심리적 방어 기제가 나타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자리 잡힌 그런 사람은 바뀔 수 없다. 그거의 방어 기제로 살아갈 뿐이다 라는 사람이 프로이트입니다. 근데 심리학자들은 좀 유아기 때를 좀 중요히 생각하는 거는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어디 심리학자를 봐도. 그래서 이것과는 정반대가 아들러겠죠. 바뀔 수 있다가 아들러입니다. 아들러는 이제 개인 심리학을 개발한 사람이고 아들러 또한 이제 유아기에 인간에게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큰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거기서 잘못되었다고 한들 우리는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개인의 의지와 자기 개발에 대한 의지로 더 나은 삶으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극복을 하면서 사람은 점점 성장한다. 더 성장하고 좋은 사람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 라는 게 아들러의 큰 줄기입니다. 그런 아들러의 이제 마인드가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 책을 읽어보는 거를 굉장히 좀 추천드리거든요. 되게 좋은 책이에요. 책 근래에 읽었던 책 중에는 좀 가장 좋았지 않나 싶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와 방법론 등이 나타나 있고 가까이 진심 어린 응원과 조언,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진심으로 좀 다가와졌던 책이거든요. 그게 좀 큰 장점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단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 정도로만 있던 거는 이제 중반 이후에는 좀 초반에 그 강렬했던 것과 제가 기대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과 좀 다른 이야기로 전개되는 게 좀 아쉬웠고 작가의 개인적인 사견들이 좀 많이 담겼거든요. 책에 뒤쪽으로 갈수록 아들러의 입장보다는 이제 그거를 공부하신 분의 개인적인 이제 그걸 해석해서 독자들에게 응원을 해주는 사견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냉소적이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조금 워딩이 조금은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진심 어린 이렇게 잘 보다 보면 좀 되게 진심 어리고
진심으로 얘가 이 사람이 좀 잘 되기를 응원하는구나가 느껴졌던 책이어서 단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쉬웠던 부분이었어요. 그 작가의 진심 어린 응원과 그런 게 아쉬웠다는 게 아니라 뒤로 갈수록 이제 제가 초반에 상상했던 강렬했던 아들러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웠지만 좋았습니다. 그래서 장점이 많은 책이고 단점은 굳이 꼽자면 이제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뿐인 책이에요. 아쉬움이 있었을 뿐인 책입니다. 이 책을 추천드리는 분과 좀 읽었으면 하시는 분들은 30대의 삶에 고민을 안고 사시는 분들, 심리학과 철학적인 측면에서 나의 삶을 좀 바라보고 싶은 분들, 자기 성장과 개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좀 간만에 읽었던 살짝 인생책 같은 느낌이었는데 후반부가 개인적으로는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건 제 개인적인 거라 누군가에게는 인생책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좀 느껴졌던 제 의견은 초반 도입부와 중반부 책 내용이 너무 좋은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반부의 작가 의견보다는 아들러의 이야기를 주로 다뤄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감도 가고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엄청 많아서 책을 읽는 내내 조금 초반에 어? 이게 내 인생책인가? 그래서 한 살짝이 좀 흥분이 있었고 좀 빠르게 되게 읽어나갔거든요. 철학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철학자로는 니체를 좋아하는데 이제 아들러 또한 니체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사람이라고 해요. 받은 사람이다 보니까 이야기하는 뭐 사상이랑 이런 게 조금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니체와 아들러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데 뭐 그런 이론들이 인간의 이제 복합적인 심리? 측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우선 이제 아들러가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자아 객관화와 성장. 아들러의 이론에서는 자아 객관화, 자신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이거 저도 좋아하는 거고요. 자기 객관화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이 바뀌고 뭔가를 발전하고 조금 더 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하려면은 그런 건 당연히 무조건 기본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동의를 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면서 성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대처하고 발전하는 방법을 좀 탐구해 나가면서 인간은 계속 성장한다. 를 자아객관화와 성장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긍정적인 관점과 해결책 이제 그런 아들러의 이념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찾고 트라우마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자기객관화와 긍정적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든 첫 번째와 연결이 돼 있죠. 그런 트라우마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게 근데 쉽지는 않은 건 아는데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럼에도 살아가려면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기들도 많았고 많이 겪어봤는데 어떻게 되겠어 하지만 되더라고요.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려면 또 사라지고 그 안에서 저는 조금 조금씩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엄청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과정들이 찾아왔을 때는 오히려 이 다음이 조금 기대되는 상황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짤짝짤짝 이제 우울증 시즌 타임이 오는데 그 타임이 지나고 나면 그 타임을 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알차게 잘 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조금 좋아진 삶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무조건 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발전도 했고 많은 이제 삶에 도움이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타인의 영향에 대한 뭐 조언도 있는데 부정적인 타인의 의견에 영향받지 말고 자신의 방향을 좀 지고 가야 한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받아들이고 그로부터 배워나가야 한다. 어쨌든 세 가지를 중요하게 내세우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말이고 복합적인 말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우선 첫 단추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게 안 되면 이제 어디서도 뭔가를 찾을 수 없는 거지. 잘못도 좋은 점도 일단 나부터 이제 자기객관화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세 가지를 뭐 강조하고 있는 책이고 그런 분입니다. 프로이트는 이거야 좀 반대적인 입장이겠죠? 뭐 제가 프로이트에 관련된 책이나 뭐 그런 걸 보지 않고 그냥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대상이고 어떻게 지냈나 둘 사이가 어땠나 뭐 이런 것들만 살짝살짝 공부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프로이트의 의견보다 아들러가 제시하는 이제 현재 선택과 성장,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의견에 훨씬 많은 동의를 하고 책을 보면 또 자세히 또 어느 정도는 나와요. 그 사람과 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근데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거든요. 비중 있게 다루진 않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프로이트의 의자라는 책이 있으니 한번 그것도 한번 같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더 많은 동의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와 내용에 많은 공감 그리고 그거를 경험을 함으로써 이제 그걸 조금 더
추구하는 삶으로 변했어요. 그렇게. 그게 이제 제가 살아가는 좀 삶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또 얼마 전에 좀 자기 객관화를 해야 됐던 시기가 있고, 그걸로 인해서 조금 개인적으로는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도 많이 그런 부분에선 변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그 자기 객관화가 되면 말로만 변했다기보다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뭐가 나쁜지, 뭐를 빼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깊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서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아들러는 인간관, 자기완성, 자아실현, 사회적 관심을 가진 생활 양식으로 충분히 계속적인 발전과 인간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자기개발적 사고의 심리학자입니다. 사회적 생활을 계속하면서 밖으로 나가서 상호작용을 거치면서 사람은 조금 조금 더 자기개발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심리학자입니다. 제가 최근에 받고 리뷰했던 책 중에 나는 왜 혼자가 편할까? 라는 책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기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작가는 이제 아들러랑 프로이트가 잘 좀 융합되어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은 분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리학 쪽에서 유아기가 너무나도 좀 중요하다는 것을 좀 다들 강조를 하고 있고, 제가 최근에 이제 심리학 관련 책을 많이 보는데 거기서는 무조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한 사람 인생이 거기서 많이 좌우가 되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아기가 생각이 있거나 지금 아이를 양육 중이시라면은 좀 그쪽 관련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중요도 있게 교육을 해주셨으면은 좋지 않나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런 유아기 때 그런 성장되는 과정에서 결정이 된다는 것도 좀 웃기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거기서 애착도 잘 형성이 돼야 되고, 이제 그런 애착이나 부모와 그런 유대관계가 발생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고 컸을 때 조금 뭐 회피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단점, 그런 데서 애정결핍이나 이런 것도 오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유학이 어렸을 때 있었던 뭐 트라우마나 뭐 이런 게 있었나 잘 생각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내가 문제가 되는 게 있나 싶었는데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끄집어내서 마주했던 좀 시간이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애써 좀 외면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저를 돌아봐서 조금 솔직하게 돌아봤을 때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일이니까 제가 제일 잘 알겠죠? 이 책이 이제 아무래도 아들러가 쓴 책은 아니기 때문에 중후반부로 갈수록 아들러의 의견보다는 이제 작가의 개인적인 뭐 사견 등이 훨씬 많이 담겨있다고 저는 느껴졌고, 좀 그게 아쉬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개인적인 아쉬움이고 작가의 진심 어린 위로와 응원, 좀 되게 진심이 와닿고 좀 그 활자에서 좀 진심이 느껴지긴 힘든데 저한테는 좀 느껴졌던 좀 따뜻했던 책이에요. 근데 워딩은 좀 삭막하고 공감 감정을 배제한 좀 냉정한 듯 직설적일 수는 있어요. 뭐 그런 워딩 속에서도 충분히 작가의 이제 독자를 응원하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좀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졌고, 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좀 확실하게 느껴져서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워딩에서 느껴지는 거는 요즘에는 이제 MBTI 그 T가 확신의 거의 T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서 좀 감정적이신 분들은 상처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팩트이고 해줘야 될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움되는 글이었어요. 지금 여러 환경에서 힘듦이나 이제 역경에 있으신 분들은 다 다른 이유겠지만 이 책으로 이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보듬어지면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기를 좀 기원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꼭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 한 권이 진짜 좀 많은 걸 바꿔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 책이 가진 그 활자의 힘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책으로 이렇게 느끼기도 했고 많이 변했고 도움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제가 뭐 책 읽고 이런다고 하면은 안 어울린다 뭐 하지만 꾸준히 저는 읽어왔고 굉장히 인생에 도움이 진짜로 많이 됩니다. 억지로 읽을 필요는 없지만 자기 상황에 맞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조언들은 주변 사람이나 뭐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보다 책 한 권이 훨씬 따뜻하고 더 좋은 해결책이 될 상황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꼭 남에게서 뭔가를 기대고 찾아서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꼭 책 한 권으로 혼자만의 시간에서 위로를 받는 방법도 찾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좀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좀 이 책에 대해서 독서 후기를 공유해 봤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고맙겠고, 댓글 안 남겨주시더라도 진짜 추천드리는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책은 읽고 있으니까 좋은 책들로 계속 리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